스페셜 편셰프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최고의 스타, 최고의 배우 이정혁! 아이고, 어서오세요. 정말 안 변한다. 왜 이렇게 그대로야. 변함이 없어, 변함이. 세트도 그대로네요. 네. 아니, 지금 이제 꽃잎 촬영 끝나고 오신 거죠? 아니 그때의 모습 그대로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지금 달고 나오신 거 아니시죠? 어? 어떤 네네. 거요? 왜, 왜? 뭘 달고? 후광이 이렇게 달라고 후광이 어머 세상에 후광이 세상에 실물로 봤는데 너무 진짜 피부도 세상에 입장하자마자 편선을 꽉 채워주신 정혜연 씨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고 싶었어요. 저 내 신 책도 제 돈 주고 사서 아 진짜?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어남 선생님. 네. 아, 일단 프로필을 쫙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데뷔 때부터 뭔가 레전드급이었어요. 맞아요. 1996년에 한국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영화 꽃잎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도 등장하자마자 영화계를 씹어 드시고 꽃잎의 이정현 양. 그 다음에는 바로 가요계를 씹어드시고요. 아, 정말 맞아, 맞아, 맞아. 히트곡이 엄청나시잖아요. 뭐, 와부터 바꿔, 너 줄래, 미쳐, 반. 밤은 나를 믿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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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은 나, 이거 자동으로 나와. 아,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어요. 예. 다 봤어요. 어, 이것도 진짜 멋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정현. 축하드립니다. 왕룡 여우 주연상까지. 어. 아, 주연상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상까지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이정현은 천부적인 배우다. 정말 놀라운 배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부적인 배우다. 네네. 저는 또 팬으로서 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 본인이 정리를 한다고요? 제가 감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케이. 이정현은 여전사다. 맞아요. 맞아, 여전사야. 그래서 저도 언니를 좋아해요. 자, 우리 그 스페셜 여전사 우리 이정현 씨가 과연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이 열정이 더 뜨거워졌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다시 편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잠깐만, 조명 따로 쓰신 거 아니죠? 뭐가? 너무 광이 나는 거죠, 아시네? 장보러 뭐 전통시장을 가면은 지나가시는 어르신들부터 뭐 어린 친구들도 이제는 되게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편스토랑 때문에. 그래서 뭐 언제 나오냐고 항상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집 놀러 와서 밥 먹고 싶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와. 저거 직접 다 하시. 진짜 대박이다. 밥 먹으러 온다고. 예약이 차는구나. 이런 거 한 달 단위로 받아요. 너무 여기 오시는 분들도 뭐 어우 영화제네요. 영화제 아닌데요? 너무 바쁘셨어. 진짜 3년 동안 영화 4편이 개봉하고 맞아요, 맞아요. 반도도 뭐 아유, 말해 뭐예요. 다 봤어요. 이것도 진짜 멋있었는데. 헤어질 결심을 사람 눈길 보여주셨잖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영화로 또 청룡영화상 노미네이트 되셨잖아요. 네.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헤어질 결심. 드레스 진짜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짜 너무 바쁘셨어요. 감사해요. 진짜. 진짜 멋있다. 이 센스 나온다. 이 센스가 나온다, 이제. 근데 또 이 사이에 제가, 출산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그래서. 대구 행복한 일이 또 생겼어요. 아, 귀여워. 네.
정말 임신 준비하면서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서아가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개월이에요? 이제 12개월 지났어요. 와, 한참 개월. 절대가 제일 귀여워. 그러니까 공주님. 거창하게. 네네네. 그치, 19가 명 더 늘었습니다. 네. 아. 의자가 생겼어요, 새로. 엄마라는 이름도 이제 네. 새로운 타이틀이 이제 네네 서아야 맘마 먹자 서아야 굿모닝 잘 잤죠? 무슨 꿈 꿨죠? 곰돌이 나왔죠 꿈에? 코끼리 나왔죠? 엄마 목소리가 서아보다 더 애기가 됐어 Remember me. 아, 뭘 적어요?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지금 하루 양. 아, 220. 정말요? Don't let it make you cry. 지금 먹었죠? 어머. 대박이다. 그러니까 응가한 거랑. 대단하시다. 네. 육아에게 가져오셨네. 이야. 이러면 아이의 패턴을 다 할 수 있으니까. Remember me. 배마사지 물을 좋아하는 그냥 100일까지 쓰면 그다음부터 쉽지 않거든요 네. 저렇게 다 적어놨다는 건 네.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아 이거 진짜 제가 더 좋아해요 아 정말 대단해 야 대단하시다 공구는 돌리고 거기 육아까지 엄마는 위대합니다 서아야 아이 서아 사랑해요 아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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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응? 누구? 어머 어? 어, 우리 남편. 아빠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와, 형. 어, 처음 공개네요? 어, 이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처음 봬요. 부엉 요정이네. 알아서 딱 와서 딱 본인 할 일을. 정리 요정이시네요. 아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 아빠죠. 로맨틱한 아빠.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이 우리 서아 졸리다. 오이. 오이 졸려. 아구 졸려. 이제 얼굴 공개합니다.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여전사님이 누구하고 결혼하셨나했는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약간 순한 정혜인 씨 같은 그런 느낌의. 아니 대학생 부부야? 집안 내력이네 동안이. 근데 제가 알기로 언니가 네. 형부 사진 공개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만 보고. 맞아요. 최초 공개네요. 와. 와. 아 저는 먼저 몇 분 봤는데 정말 자세해. 정형외과, 네,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입니다. 와, 멋있다. 아, 신랑은 정말 너무 착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순수해요. 가끔씩 그런 모습 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오, 선하다. 정말. 오, 눈웃음도. 귀여우시다. 눈웃음이 진짜 매력적이시다.
알아서 하시네 다. 와. 어머 다 하시네. 와 설거지까지. 아, 많이 대박이다. 도와주세요. 제가 요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요. 형부가 정리 요정이시네요. 도와줄 거 없어? 이거 무슨 일이야? 조심해.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나타나. 그러니까 어디선가 딱 나타나네. 아 온몸 내모새까지. 아. 같이 바쁘시다. 남편분도 가만히 안 있으시네. 항상 그래도 든든한 거. 요즘은 온무 파탈보다 이렇게 무해한 남자가 인기 많은 거 아시죠? 토리. 토리, 왜 그래? 아유, 맨날 인형을 저렇게 사망시켜요. 어머! 해자리를 그냥! 네. 인형이 사망했네. 얘가 관심 끌려고. 이게 뭐지? 뭐 하시려나? 근데 이게 발레 열상이네, 열상. 발레 열상. 발레 열상. 야. 어, 진짜. 독보 전문이시니까. 발레 열상이네, 열상. 뭐, 막, 이식해야 돼, 뼈? 뼈 이식해야 돼, 이식. 그걸 받아쳐주셔. 토리, 몇 프로 뜯었어? 아, 뭐야? 수술? 저걸 직접 하신다고요? 아, 수술을 직도 하시네. 인형 수술 직도 하시네. 이야. 긴급봉합 수술. 항상 수술은 직접. 마무리까지 본인이 해 주십니다. 낭만 닥터시네요. 네, 낭만 닥터. 네. 잘 한번 살려볼게. 자, 우리 박유정 선생님의 봉합 수술이 들어갑니다. 낭만 닥터 박유정 선생님. 저는요, 인생에서 의사 선생님이 바느질하는 거 처음 봐요. 어? 근데 여기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졌네. 살려야 돼. 발열상. 자, 혈관 터지면 안 돼요. 지금 보호자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토리? 아, 살렸어요? 원숭이 다시 살아났다. 이야, 이거 봐. 오, 잘했네. 잘했네. 저 한마디가 진짜 성공이죠. 됐어요. 살렸다. 새 생명. 아, 큰 수술했을 때. 어제 많이 바빴어? 어제? 어제 좀 바빴지. 수술 받았어? 어제 수술 좀 늦게 끝나고 퇴근하기 전까지 거의 1초도 못 쉬었지. 그래? 아프시니까 워낙. 그래서 밥은 먹었어? 밥도 또 못 먹었어? 밥만 먹었지, 밥만. 어제 자기 퇴근할 때 보니까 여기 아직도 그 수술 모자 자국이 있던데? 수술 끝나고 모자 벗고 마스크 벗잖아? 응. 그러면은 자국이 뭐 조금만 시간 지나고 거울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응. 근데 요새는 그 집에 와도 그게 남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치. 아유, 뭐 나이도 나보다 어리면서 뭘 그러세요? 영화남이셔가지고. 둘이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그치? 그 식당을 가는데 우리가 어디다 하면 가까울까를 내가 찾아보려다가 계속 안 찾아보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왜요? 이유에 왜? 대해서 왜요? 내가 얘기한 적 왜요? 있지? 가까이 주차할 수도 있는데 멀리 주차하는 이유가 그치? 나랑 내가 손잡고 걸어가려고 그 멀리 주차한다? 아 뭐야? 신혼이야! 그 손잡고 걸어가는 그게 좋더라고. 손잡고 걸어가는 그게 좋더라고. 그 손잡고 걸어가는 그게 그렇게 하지마. 너무 피곤해. 누나는 피곤하시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요. 애까지 나서. 손 안 잡은 지도 오래됐네. 손 좀 잡아보자. 손 뭘 오래 잡았지? 손 언제 잡았어? 손을 맨날 잡고 다니잖아. 손 느낌이 있지.
손잡은 느낌이 이랬지, 맞아. 오랜만에 손잡은 거구나. 정상회담 느낌으로. 정말 손도 잘 못 잡아요. 너무 힘들고 바빠서. 또 엄마는 바빠요. 네. 아이에게도 사랑을 줘야 되고 그치. 남편에게도 줘야 되고. 그래도 좀 섭섭한 마음을 좀 표현합니까, 남편분이? 항상 되게 슬퍼하고. 어, 네. 제가 서아 안고 있으면 옆에 와서 자기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남들이 보면 제가 신랑 사랑 안 하는지 아는데 진짜 너무 사랑해요. 아니, 사랑하죠. 네. 아니, 사랑하시는 게 밥상에 이미 다 보였어요. 네. 꽉 차 있었어요. 예. 아니 좀 내 거 좀 찾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맨날 찾아보는 거야 내 거를. 좀 전에도 봤지 내 거. 내 거 찾아봤지. 좀 전에 못 찾아봤어. 뭘 찾아? 뭘? 어떤 거 찾아보시지? 기사? 아 동영상 이런 거.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이 영상이야 이 영상. 어떤 영상이야? 테크노 여전사? 오 마이 갓 왜 저래? 오 마이 갓 왜 저래? 아마스토라. 아, 3년 전에. 어 뭐야? 신우님 저랬어요. 아, 톤이 아예 다르셨구나, 3년 전에는. 저 때는 톤이 지금보다 한 톤 높네. 결혼하고 한 7, 8개월? 그때쯤일걸? 그래, 남편분이 약간 그리웠나 봐. 와, 그때 진짜 사랑했는데, 자기. 진짜 사랑했는데? 네. 과거가 됐어. 그때 진짜 사랑했는데, 자기. 막 설레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지금 끝났어? 아니 지금도 가끔 설레지. 그러면 어때? 맨날 설레. 지금도 사랑하는 현실 부부입니다. 4년차 현실 부부. 그때는 네. 베비라고 부르셨잖아요. 맞아요 베비. 맞아요 베비. 진짜 베비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요. 내 핸드폰에 자기 베이비로 돼 있어. 어? 얼마 전에 아니었는데? 가끔 화나면 응? 가끔 화나면 전화 후에 따로 바꿔놓긴 하지 전화 후에. 몇 개 본 것 같은데? 의사 양반? 의사 양반! 이게 현실 부부입니다. 4년차 현실 부부. 다 드셨어. 밥 다 먹었다. 다 먹었네? 오, 싹 비우셨어. 아이 낳고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고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액션 영화들이 많은데 신랑 덕분에 이제 체력도 너무나 좋아지고 덕분에 결혼하고 진짜 몸이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갈 때는 전날 밤에 이렇게 작은 비닐팩에다가 담아서 제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놔줘요. 세심하셔라. 나만의 주치의가 챙겨주는 게 얼마나 좋아. 요즘 촬영 때문에 발목이랑 다리가 항상 좀 부어. 그래? 계속 이제 서 있고 뛰고 그러니까. 아 힘들 텐데. 정말 몸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정말 힘들어요. 예. 내가 평소에 발목 운동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언제? 지금 나 볼 때 발목 안 해. 그래? 알았어. 발목 운동? 뭔가요? 까치발 먼저 할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저긴 되게 좋대요, 발 건강에. 하루에 저 100개씩 해요, 저거. 네, 저거 꼭 하면 좋대요. 맞아요, 붓기가 좀 덜한 정말... 것 같아요. 다섯. 오, 딱 소리 났어, 발목에서. 나 발 부러지는 거 아니야? 소리 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 봐. 하니까 여기 근육이 쫙 힘이. 다리 근육이 쫙 쓰는데? 힐도 못 신고 계속 아파지지. 어? 발도 빨리 붓고. 안 돼, 하이힐 못 신으면 하이힐 신어야 돼. 열심히 해야겠다. 매일매일 해야겠다, 매일매일. 그래. 발 건강은 진짜 지켜주시네. 네. 원래는 근데 수건으로 하는 거야, 원래. 수건? 수건이 제일 하기 좋아. 수건이다. 수건을 이용한. 자,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발로 짚는 거. 아, 저게 건강하게 좋구나. 이거는 지금 약간 편법으로 하는 거잖아. 발가락 끼지 말라. 자기 해보자. 얼마나 튼튼한가. 선생님!
이게 왜 어려워? 아, 아예 짚어서. 네, 완전히 이렇게 짚어야 된대요. 이게 왜 어려워? 어떻게 발이 저렇게 되지? 어, 발로 주먹을. 어? 왜 이렇게 잘해? 딱 잡아서 딱. 잘한다. 딱 잡아서 딱. 잘한다. 잘해. 아니, 옆에서 저렇게 가득했어. 이렇게.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다. 아, 자기야, 그냥 좀 자면 안 돼. 아우, 피곤하시지. 딱 누우니까 자고 싶네. 발 이렇게 여기 이쪽 발 여기다 올려봐봐. 마사지 해주시는구나. 보통 물을 서 있거나 이제 무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발바닥 여기가 아프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늘려주면은 아, 발바닥이 알렉스 씨 이외에 누구의 발을 거. 이렇게 만져주는 게 제2의 알렉스. 제2의 알렉스네 진짜. 스트레칭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딱 잡고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 영혼이 없어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우, 야,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여기? 응. 아우, 왠지 너무 아파. 여태껏, 물론 티격태격 한 적은 많지만, 큰 싸움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크게 되기 전에 항상 미안하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화를 굉장히 잘 시키고, 보다 나이가 어린 신랑이지만 굉장히 의젓한 면도 있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뭐 예민한 상황이 닥치면은 굉장히 차분하게 옆에서 좀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호흡이 너무 좋으시다. 그 구간에 호흡이 너무 좋으셔. 저도 사실 팬의 입장에서 어떤 분과 결혼하셨을지 진짜 엄청 궁금했는데 이런 말 좀 웃기지만 제가 괜히 안심이 되고 웃겨. 우리 자기님 뵙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해요. 아니, 환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픔을 갖고 가시잖아요, 환자분들은.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환한 미소로 일단은 반겨주시면. 네,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요. 신랑이 그 친절 배지 항상 뽑혀서 항상 이 친절 배지를 항상 달고 다녔었어요. 가정하신 의사분들. 제가 사실 편스토랑 예전에 촬영하면서 저희 엄마가 한참 투병 생활을 그때 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아프신 걸 알아서 아이고 엄마가 그때 병원에 되게 오래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 음식 너무나 싫어하셔서 집밥, 집 그릇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든 요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직접 나가셨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현녀였네. 또 엄마한테 배운 그 음식 솜씨로 엄마를 계속. 근데 엄마가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몰랐네, 그.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예, 저 돌아가신 지 지금, 예, 3년 돼 가셔가지고. 여보세요? 엄마! 아! 목소리 좋네? 아! 78에 118. 정상이지? 어. 잠은 잘 자지? 잠은 잘 자지. 알았어, 엄마. 이따가 그래요. 나가는 길에 반찬 그래요. 주고 갈게. 아, 고마워. 응, 엄마. 엄마 모자도 샀어. 가져와, 올 때. 알았어. 고마워.
그냥 엄마 목소리를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예전에 통화하셨던 게 나아. 눈물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이제 엄마의 음식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김치. 예, 네, 그래서 여름마다 항상 물김치 담그면서 엄마 생각 되게 많이 나요. 예. 네. 여름만 되면 어머니가 해줬던 이 김치가 또 생각이 나서 이제 엄마의 맛을 쫓아가는 거죠. 엄마 기억하면서. 그냥 먹어봐.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해. 에이. 어때? 좀 맵지 근데. 그러니까 되게 매운 거 못 먹잖아. 어 어때? 어때? 어때 나왔다. 제발 제발. 여러분들 맛있네. 여러분들 맛있네. 아까보다 구체적이야. 뒤쪽에서 좀 공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이 먹으라고. 진짜 바삭하지? 와, 과자다, 과자. 맛있다. 맛있다. 이제 원장님 말씀을 기다리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응원하게 됐다. 만들어주는 음식들이 다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 아무래도 집에 음식 먹으면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좀 피곤한 일 하고 하면 낮잠을 항상 되게 자야 됐는데 낮잠 자는 일이 좀 줄은 것 같아. 비결이 뭐지? 오, 비결이 뭐지? 비결이 뭐지? 비결이 뭐지? 비결이 뭐지? 사랑이지, 사랑. 사랑이지, 사랑. 사랑이라고. 그래. 얼굴이 왜 빨개져? 다 먹었다. 쉽게. 사실은 뭐 제가 직업이 의사긴 하지만 의사들이 진짜 자신의 그런 건강을 못 돌보는 경우가 굉장히 저도 많이 봤어요. 밥은 그냥 어디서 먹어도 그냥 끼니만 거르지 않으면 된다 이제 이런 주의인데 와이프는 꼭 이제 제대로 뭘 먹었냐 이제 뭐 제대로 챙겨 먹는지 이런 거를 항상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의사는 저지만 와이프가 저한테는 주치의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그런 말을 정말이야? 책상을 그런 말하는 건 처음 봤는데요. 진정성이 있어서 그래요. 나의 아내가 이제 나의 주치의다. 힘들 때마다 신랑이 옆에서 되게 힘나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애기 낳으러 딱 갈 때도 이제 제가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있었으면은 엄마한테 부탁을 했었을 텐데 신랑이 옆에서 그냥 다 봐줬어요. 그냥 잘 묶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되게 든든하고 되게 편하게 아기 출산했었어요. 우리 서아. 아이고 참 그랬구나. 신랑이 1년 휴가 아껴뒀다가 저 출산하고 2주 완전히 뺐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속 있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벌써 오신 거예요? 우리 둘이 뛰어. 우리가 먼저 뛰어. 친구들 왔다. 어? 오셨어? 어. 어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으로 오시지. 우출한도 저희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다.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앉으세요. 네, 일단 앉으시죠. 절친님들. 네, 저희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 두 분이세요. 아이고. 다 교수님이시구나. 네. 아,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야. 저랑 남편이랑 사귀는 걸 제일 먼저 한 친구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신랑 제가 가끔 카톡을 보거든요. 메인 메뉴도 안 나왔는데 저분이랑 한 방이 있구나.
신랑 제가 가끔 카톡을 보거든요. 대박이다. 아니, 잠깐만, 저는 대박이다. 갑자기. 근데 단톡방에 이렇게 네네. 항상 이 수술 회의를 하시는 아. 게. 아, 갑자기. 저희 생각보다 이렇게 단정한 분들이라서. 그러니까요. 아, 다 결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되는 환자분 있으면은 네. 같이 공유하고 얘기 나누고 어떻게 수술할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할지 약간 토의 같은 거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셨나 보다. 또 환자분들이 다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 그치.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좀 속상하고. 이제 맞아. 맞아. 서로 위로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좋아. 아, 그렇구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뭐 이런.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위로를 못 해주니까 대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대신 맛있는 걸 매일 해주시잖아요.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아, 훈훈하다 진짜. 근데 얼굴 진짜 좋아졌었는데.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건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건가? 감사합니다. 거의 매 끼니마다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코스. 견디지 못해. 오글거림을 견디지 못해. 아니, 부끄러우셔서 그런 거야. 맞아. 귀여우시다. 자, 이제 메인 메뉴 나옵니다. 아. 야, 이건 정말 어깨선만하죠. 네. 산삼에 산딸기를 넣은 삼계탕입니다. 와. 너무 놀라셨어. 달걀 먹어. 내 거 안, 내 거 안 열어주는 줄 알았는데 열어주네. 이제 뭐. 아유, 너무 맛있겠다, 진짜. 산딸기까지. 제대로. 삼계는 인삼이죠. 예. 야, 몸보신 프로젝트인데? 진짜 보양식이다. 다 드셨어. 다 드셨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아니, 남편분은 집에 많이 초대하고 싶어 하겠다. 진짜 몸보신다는 느낌이야. 아이들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네.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요즘 이유식 한창이시겠네요. 네, 맞아, 이유식. 이유식. 네. 신랑이 그 이유식 같은 거 많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오, 그래요? 아. 이야. 옆에서 뭐라도. 의학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네네. 음식 같은 거, 뭐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막 다 찾아서 교수님들 다 그러죠. 평소 성격이 나온 거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요? 아, 유정이 꼼꼼하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또 다 찾아줬구나. 너무 논문까지 해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제 결혼식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 저희가 잊지 못할.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제 결혼식 잊어버렸는데. 모두 다 우리를 안 보고 다 하객 객석만 제 손님 쪽 테이블만 보셨다는. 오. 야. 와. 야. 진짜 영화제다. 이야. 저도 이 자리에 있긴 했는데 진짜 영화제 같았어요. 화려해가지고. 누가 제일 신기하셨어요? 실제로 봤을 때?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게 저기 공효진 씨. 혹시 효진이 예뻐서요? 비현실적이요. 그죠? 네. 모델 해가지고 네, 네, 네. 비율도 너무 좋고 실제로니까 너무 예쁘죠. 네. 형은요? 네? 형은 누구? 저는 손예진. 네. 정말 피곤했거든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보여도 손예진. 왼쪽 가슴의 온도를 체크한다. 결혼식 사진 찍자, 친구들 사진 네. 찍고 저는 네. 신부 측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손예진 옆에 찍고 싶어가지고. 나도 답해도 돼? 안 돼! 아니, 거기서 그냥 다음 코스는이라고 얘기해. 그냥 다음 코스는. 말 잘해야 되는데. 아름권이요. 지금이라도 물리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넣어주세요. 아름권이요. 아니. 안 말할래. 안 말할래. 장 볼게요. 네. 신랑 일할 때 어때요? 궁금해. 궁금합니다. 되게 꼼꼼해요. 네,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네. 네, 저희들 하는 일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놓치면은 이제 어떤 사고로 갈 수 있으니까는. 그러네요. 되게 꼼꼼하게 잘 챙기고 환자분한테 진짜 친절하고.
환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고. 쑥스러우셨어요. 쑥스러우셔. 이제 저희도 동료로면 이제 뭔가 펑크가 나면 빨리 메워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만약에 선생님한테 간다면 우리 자기님한테 가고 싶어요. 답답하게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두 분은 장어를 좀 많이 주시고. 아니, 꽃배기 주셔도 되지. 잠깐만. 그 교수님들이랑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다 같이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신랑 어땠어요, 교수님? 박유정 선생님의 학창시절. 아, 궁금하다. 엄청 성실했죠. 아, 그래요? 여기 그 우수전공이 이제 총 4년 동안 4명이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두 번을 받은 친구예요.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셨죠? 예. 네.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기. 저 여자 관계는 어땠어요? 여자 관계는 어땠어요? 여자 관계는 어땠어요? 아 여자 관계 아 정말. 야 이것도 미션 미션인데 이거. 자 너무 웃으면 안 돼요. 너무 웃으면 안 돼. 인기 많았어요. 되게 교수님들이 네. 자기 사이 삼겠다고 막. 그래요? 네. 교수님들이 자기 사이 삼겠다고 막. 그래요? 자기 귀가 빨갛다시네. 귀가 빨갛다시네. 아,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 하시다가 왜 그래요? 이제 소개팅은 됐던 것 같아요. 소개팅이야? 네. 자기야, 됐어? 아. 내가 처음이라며. 아, 내가 처음이라며. 네. 교수님들 하도. 아, 교수님들 하도. 뭐, 누구 지인, 따님. 네. 뭐 네. 그런 분들 소개. 누구야? 자기, 교수님, 어떤 교수님? 그만. 저 이제 일어나도 될까요? 너무 두려워진다. 근데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만나나 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되시네요 이제. 급하게 급한 마무리. 소개팅을 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또 형 오늘 주말인데도 여기 밥 먹고 또 일하러 가야 돼요. 또? 아이고 프로야구 팀닥터. 네. 너무 멋지시다. 상당하고 이럴까봐. 네. 신랑도 한번 촬영장 왔었어요. 반도 촬영장에. 아, 네. 아, 영화 반도 때? 네. 아, 반도 촬영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마침 강동원 배우가 어깨가 빠져가지고. 오, 바로 오신 것 신랑이 와가지고 막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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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근데 강동원 배우가 너무 멋있으니까 깜짝이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막 아, 막 동원 씨 막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지. 한번 저희 집에 이제 연성원 감독님이랑 해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실력이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하고 봤더니 울고 있어요. 포즈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질투했던 맞아,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했었어. 저희한테 얘기했어, 한번. 질투하시는구나. 아, 얘기하셨다. 소리! 아, 소리다. 귀여워. 정현신의 집이다. 뭔가 보고 계시는데요? 자기야! 어? 이리 와봐. 웬일이야. 4년 만에 받아서, 4년 만에. 자기 얼굴 봐. 젖살이 안 빠졌네, 얼굴에. 갑자기 이거 왜 봐. 뭐 보시는 거지? 4년 만에. 결혼식 영상이구나. 어머, 예쁜데요? 진짜. 이제 결혼한 지 4년 지나니까 이제서야 지금 결혼 앨범 받아서 이제 받았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아, 긴장하셨다, 이사장님. 저건 리허설인데도 저렇게 떨고 있네. 응. 야. 지영 언니. 어머. 아, 지영이. 하하, 예진이. 효진이도 똑같고, 지원 언니도 똑같고, 그치? 진짜 세계의 결혼식이었죠. 맞아요. 아, 진짜 씨. 야.
아, 우리 다라 씨도. 아, 어릴 때는. 민정이다. 병원. 영화제다, 영화제. 대한민국 최고의 셀럽들은 다 모이셨어. 아~ 끝이 없다. 아니, 신부 대기실이 계속 꽉 찼겠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결혼식 드라마 보는 느낌, 영화 보는 느낌. 나는 내 결혼식인데 다 텔레비에서 보던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정신이 없었겠다. 현실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 나 되게 신기했어. 영화제 같은데 와가지고 구경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랬겠다. 그때 예쁜 사람 진짜 많이 왔잖아. 누가 제일 예뻤어? 누가 제일 예뻤어? 어? 얘기하시나? 자,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망설임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제일 예뻤어? 나 다 눈에 안 들어오던데? 오~ 이정현이 제일 예쁘던데? 오~ 이정현이 제일 예쁘던데? 아, 우리 자기님. 웬일이야, 말해. 이거 진심이다. 아, 그렇지. 100점! 어, 자기님 너무 잘하신다. 100점! 100점! 100점. 본식이네. 울었어? 아니, 지영 언니가 노래 부르다 우는 거야. 그래갖고 지영 언니 보니까 나도 슬퍼서 울었지. 저희가 주례가 없었어요. 그냥 축사만 했었어요. 박찬욱 감독님은? 오~ 박찬욱 영화제인가요? 진짜 영화제네. 박찬욱 감독님. 제 친구가 2부 사회 보면서 이제 뭐 박찬욱 감독님 프로필을 쫙 읽어. 맞아. 읽었는데 프로필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막 끝이 없었어. 아무리 막 깐느 상 받으신 것부터 해가지고 막 축사를 처음이셨어요. 박찬욱 감독님이. 아.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다. 아, 어머니 너무 고우시다. 아이고. 저희 엄마. 저희 딱 결혼식 끝나고 아프셨어요. 아. 저 때까지는 아픈지 몰랐는데, 엄마가. 아이고. 네, 저 돌아가신 지 지금, 네, 3년 돼 가셔가지고. 우리 엄마. 어머니도 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 전화를.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이게 어떻게 4년 전이냐. 서아도 일찍 자겠다. 술 한잔 할까? 술? 오늘 술 한잔 해? 뭐, 그러든가. 그러든가. 아, 아 좋다.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아이 재우고. 잠깐만 갖고 있어봐. 입술이 허해져갖고 점점. 일로 와봐, 입술이 왜 이렇게 텄어? 아 그거. 가만 있어봐. 아, 또 립밤 발라준다. 왜 이렇게 입술이 터? 응? 이거 립밤 좀 갖고 다녀, 립밤 좀. 이럴 때 술이 빠질 수 없지. 자, 오랜만에 소주 한 잔. 소주, 아, 소주 그래. 소주도 너무 잘 어울리지. 근데 얼마만에 술이지? 2년 만에 아니야? 2년 만에 처음? 임신, 출산, 수유 이런 것 때문에 뭐 거의 2년 그냥 훅 갔지. 와 진짜 어떡해. 2년 만에. 정말이에요. 술을 마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주량이 조금 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신랑이 술을 하나도 못해서. 아, 정말? 신랑 만나고 저도 술이 많이 약해지고요. 네. 또 출산 준비하면서 2년 쉬니까. 아, 그랬구나. 이제 술이 너무 약해졌어요. 애 생기면 힘들어요, 이런 시간 가는 거. 아, 남편분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시네. 그러게요. 큰일 났다, 나 한 번 마셨다. 얼굴 빨개지겠다. 처음 소개팅 할 때도 그렇게 술을 못 하는데 그 와인을 와인샷을 하셨어요? 아, 처음 소개팅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자기 보고 반한 게 뭔지 알아? 뭔데?
뭐 해봤네. 어, 뭐요? 자기가 수술을 막 그때 엄청 많이 하고 왔었어. 비 왔었어, 밖에, 그치? 비 오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냥 브랜드 없는 배낭을 메고 온 거야. 정말 학생 배낭 같은 거. 거기에 반했지, 내가. 야, 소박하시구나. 그런 면을 되게 좋아했구나. 그거 학회, 학회 참석자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학생 가방. 그거 보고 내가 아, 이 사람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거 되게 유용해. 그거 아직도 메고 있잖아. 그게 매력이야. 그리고 우리 왜 그때 처음 술 마시고 대리해서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데 나랑 어깨 닿으니까 자기네 딱 봤다? 어, 부딪혀. 어, 어깨가 막 자기네 딱 봤다? 자기 이러고 있던데? 아, 닿으니 닿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매너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왜 여기에 나한테 안 닿으려고? 그렇지,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고 첫 키스할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안 했잖아.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지. 어, 첫 키스요. 어, 너무나 착했고요. 되게 너무 매너가 있었고요. 되게 많이 아껴줬어요. 항상 오늘 하루에 대해서 자기 느낌 막 이런 거를 막 정말 이만큼씩 보냈어요, 카톡으로. 뭐가 좋았고 뭐가 좋았고 벌써 뭐 보고 싶다고 하고 뭐 막 난리였어요. 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 아, 너무 잘 만났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잘 만났다. 너무 이쁜 커플. 예.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결혼하고 싶다고. 야.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되게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딴 데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좋고 너무 든든하고, 그죠? 서아 임신하고 사실 놓친 되게 큰 작품들도 되게 많이 놓치고 했는데 막 그때 놓쳤다고 생각해서. 그치. 아, 그랬구나. 맞아요. 아. 놓친 게 아니라 되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포함을 낳고 보니까 진짜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 정말 비유할 수 없을 만큼의 선물을 매일 아침마다 받는 기분이야. 진짜, 와, 너무너무. 정말 너무 큰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음 작품 감독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미뤄주셨잖아. 그럼 연상 감독이 너무 감사하지. 야, 작품을 맞아요. 연기자 때문에 미루셨어. 임신이랑 출산에 맞춰가지고 조정해주신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 그치, 그치. 아, 그럼 배우가 정말 연기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쵸. 고맙기도, 정말 고맙고. 네. 그런데 자꾸 나한테 무슨 뭐, 왜 상을 안 받았냐는 둥, 막 혼자 그런 얘기 좀 하지 좀 마. 이건 뭐야? 아니, 그 헤어질 결심, 그 나 요만큼 나오는데,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지. 신인상, 주연상을 다 받았는데 조연상만 받으면 이 세 개를 다 받은 최초의 그 여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내가 찾아봤거든. 조금만 오르면 자꾸 기대를 해요. 기회가 사실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뭐 아주 큰 기대는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기대는 하고 있었지. 정말 팬클럽 회장 같아요. 아니 뭐 아니 어, 진짜 뭐, 속마음이다. 뭐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고 할 텐데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아기도 케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나 없이 꿋꿋하게 잘 해줘서 남편이자 아기 아빠로서 감사한 마음이지. 아이고, 저런 표현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일단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뭐 본받을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남편으로서 어느 뭐 힘이 닿는 데까지는 좀 지지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네. 남편분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네. 사세요. 아기 때부터 항상 책임감은 꼭 있었어요. 그리고 서아 낳고 나서 그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정현 씨한테는 남편이 진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천생연분이다. 맞아요. 이렇게 심적으로 조금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 이제 가끔 내색 안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딱 알아채고 무슨 일이야? 그거 해결해 주려고 많이 하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지지를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되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 같아요. 네, 고맙고 고마운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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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다퉈. 나온다. 네. 자기네. 어? 어? 나. 와. 엄마 인사해. 우리 서한은요 이제 돌 지났고요. 잘 안 울고요. 잘 안 울고. 어머 어머. 우는 법 몰라. 성격은 너무 너무 착하고 도치질 않아요 정말. 어 진짜 귀여워. 진짜 안 울어요 서아가. 조용조용하고 약간 순한 거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어, 이거 봐. 완전 아빠 부모 빵이야. 아, 아빠 너무 닮았죠? 어, 아빠 부모 빵이야, 완전히. 와. 닮았죠? 깜빡이에요. 어머, 어머. 우와. 눈웃음도 닮았어, 눈웃음도. 네. 어머, 어떡해. 아, 어쩜 이렇게 아빠 닮았냐. 아니 우리 아빠도 너무 좋아해. 완전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네. 완전 딸바보예요. 아이고, 어, 믹서기 소리 깼어. 근데 울지도 않아요. 네, 아침 일어나면 안 울어요. 보통 저 때는 일어나서 아무도 없으면 막 우는데 막 응앙 이거 울고 그냥 혼자 일어나서 일어나 있어요 혼자. 어떻게 이러지? 어, 어머머 어머 왜 순한 거 봐봐. 대박이다. 어 혼자 놀고 있어. 어. 저렇고 막 이불도 개고 이럴 것 같아. 어. 아, 이거 믹서 소리에. 아, 반응 간다. 어머머, 어머, 왜요? 순한 거 봐봐. 야, 쭉쭉. 어, 저거 너 지금 눈물 나는데? 이제 또 잉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울어요. 이거 빠지면 울어. 주선 물어. 주선 물어. 야, 이거 혼자 천재입니다. 신착해. 야, 어른스럽다. 너무 착하죠. 책을 읽어. 책 좋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소아가 언제 깼나 몰라요. 이게 들어가 보면 깨 있어요, 항상. 아니, 책도 보고. 어, 뭐야, 혼자 책 보나. 야, 쪽쪽이도 혼자 물고, 책도 혼자 보고. 그 신문 보듯이. 조가 신문 보듯이. 아침 신문 보듯이. 몇 개월? 몇 개월? 지금 12개월, 오빠. 12개월에 책을 네, 본다고? 네네. 책 보는 걸 참 좋아하나 봐요. 네.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아, 진짜 순하다. 한 번은 와, 한할 번은 울지. 저런 짜증나. 아이라면 한 10명이라도. 그런 어, 아빠 어떻게 불러요? 넘어가. 어, 여기 나가고 오. 싶은데. 오, 힘드는구나. 뭔가 때를 진짜 안 쓰는구나. 쪽지요. 어, 쪽지를 쪽지를 던져놔. 앞쪽으로. 어,
아, 너무 착하다. 이게 진짜 어른스럽다. 너무 착하죠. 서아 오는 것 같은데? 서아 일어났어? 한 30분 됐어, 일어난 지. 아, 왔어, 왔어. 아빠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어? 책도 읽었어요. 일어났어요. 서아 있을 때는 아예 혀가 없어지네요. 서아가 자기가 사랑받는 거 알아. 저 봐, 웃는 거 봐. 아이고. 네. 서아 두유 먹을래? 서아야 두유? 아 두유 두유. 자 우유. 아주 이쁘네. 우유 맛있어요. 아이. 먹다 마네? 밥으로 줘야 될 것 같아, 밥. 빨리 아침을 해야지. 밥으로 줘야 될 것 같아, 밥. 오, 미소천사, 미소천사. 얘 어쩜 이렇게 잘 웃어요? 진짜 귀엽게 생겼어. 맘마. 맘마.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아, 팔 달래. 맘마. 답답해. 아, 답답한데. 네. 아. 아빠 진짜 되게 다정하시다. 아유. 어머. 어머, 잘 먹네. 어, 아빠도 같이 입이 나오네. 아니, 근데 너무 닮았어. 입맨 어쩜 이렇게 똑같아. 똑같죠. 어, 똑같아, 똑같아. 아, 그 잘 먹는다. 아, 그 잘 먹는다. 자기 표현이 정확하네. 맛있으면 바로 춤이에요. 어, 귀여워. 닫혀줘, 카메라를. 카메라 잘 보네. 네, 너무 신기한가 봐요. 카메라가 많으니까. 어, 안녕. 어, 어. 약간 아이돌 그 원샷 마지막에 잡히잖아요. 아~ 잘 먹어? 어, 먹어요. 아, 마지막까지. 숟가락을 끈하게. 뭐 떨어뜨리는 거 없이. 자야, 고기를 먹여야 돼. 고기, 고기도 먹자. 만나. 만나. 어, 맛있어, 맛있어. 만나. 어, 맛있어. 지금 말한 거예요? 만났다고? 어머. 어? 왜? 안 졸려. 아, 졸려? 졸립다고? 아이고, 졸려. 갑자기 이제 졸려가지고. 아니, 진짜로?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 아이고, 졸려. 서아가 평소보다 좀 빨리 일어났어. 그리고 오늘 춤 췄죠? 책 읽었죠?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밥. 치즈. 이거 봐, 하트. 안녕, 서아야, 안녕. 내가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볼래? 치즈는? 자. 치즈는? 아, 싫어. 저럴 때가 많아. 저러면 슬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두유? 이제 자야 돼. 우유 다 먹으면 데리고 들어가 다 먹은 거 같아. 어떻게 이렇게 돌아볼 때도
여배우처럼. 어, 우수에 쳐서 이렇게 각도를 나가. 보통 애들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사계석. 사계석. 사 만세. 만세. 다 먹었다. 만세.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쟤 어쩜 저렇게 착하니, 세상에. 다 먹었다. 아이 잘했어요. 아이 잘했으니 가서 커 잘자. 자 이제 자러 가요. 안녕 잘자. 아 너무 귀여워. 친구 아닌긴 한가 보다. 이거 자장자장 한다고 저희 가서. 아 자장자장. 네. 되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친구. 네. 설마? 바로 자는 거야? 나 잠투정 같은 것도 안 해? 네, 잘 안 해요. 와, 어떻게 잠투정도 한 번은 안 하고. 키우기 너무 좋다. 아, 이런 애들이면 10명도 키우겠어. 요새 성화가 자꾸 이렇게 다리를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앉아. 다리 5다리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W자? 응. 아, 선생님이 계시지, 아, 맞다. 아빠가 선생님이 시청이 없다, 갑자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되게 그 부모들이 걱정해서 그 정형외과 오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진짜 거의 95%, 99% 네. 이상은 정상적인 거고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면 이제 W자를 이렇게 양반다리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부모가 교정을 해주고 이제 양반다리 한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늘리는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내가 실제로 서아 그렇게 앉아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있어. 어. 서아 이쁜 다리. 이쁜 다리. 그치 이쁜 다리.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아빠가. 오.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바깥으로 만져주는 것만 해도 괜찮아. 자기가 따라해요. 무조건 좋아할 때는 카메라를 보고 좋아해. 그러네. 카메라 보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예뻐. 어떡해요. 거의 약간 국민 공주님 될 것 같아요. 팬들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전 보면서 느낀 게 저희 엄마도 저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맞아요. 너무 따뜻한 걸 느꼈어요. 네. 근데 모든 엄마들이 다 저러실 거예요. 정말 엄마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뭐예요? 돌잔치야? 돌잔치야? 어머! 돌잔치? 벌써? 야, 7개월이야, 7개월.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순둥해. 너무 예쁘다, 근데 가족이. 어머, 야, 다 이쁘다. 아우, 너무 이쁘다, 한복. 엄마, 그만 찍으라. 이제 약간 울 것 같아. 울 거야? 울 거야? 울어? 울어? 안 울어. 돌잔치 할 때 애들 많이 울어. 막 네. 피곤하고 막 그래서 졸리고. 저 때도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신기하다. 되게 귀여워. 아, 리듬을 너무 잘 따, 리듬을. 엄마다, 엄마. 엄마 리듬을. 엄마 피. 아, 저 돌잔치 때도 만들어 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네. 이야, 진짜 좋은 엄마다. 아니, 돌잔치 할 때 바쁘셨을 텐데. 그니까요. 아이고, 이쁘니. 어쩌면. 아이고. 저 기분 좋은데 맨날 저렇게 해요. 에이, 기분이 좋네. 달래, 달래. 네. 아빠가 따뜻해요. 제 인생
뭐야? 아, 이거 좀 다시 봐. 이야. 아, 신기하다. 어쩜 좋아. 피곤해 보이는데. 아, 너무 귀여워. 오, 진짜 안 울어. 신기하다. 또 웃어. 자, 돌잡이 하이라이트죠. 돌잡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모점 나가, 모점 나가. 어, 이거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아버님, 소환은 이 중에 뭘 잡았으면 좋을까요? 아빠가 바라는? 청진기! 우리 아빠의 청진기, 청진기. 자, 엄마는? 저도 청진기. 청진기. 다 의사 되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소환의 선택은? 인생 최대 선택의 순간. 과연 뭐를, 뭐를, 어? 어? 뭐를, 어? 진짜? 청진기, 청진기? 청진기 맞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다. 할아버지, 아빠, 성악가의 3대가 의사 집안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애가 어쩜 저렇게 예쁘니. 아, 제 돌잔치 저도 많이 가봤는데 저렇게 순하게 안 울고 안 울고 저렇게 처음 봐요. 아그 자장 맞아. 아그 자장 맞아. 자장 자장. 자장 해달래. 아, 혼자 이렇게 자장 해달라는가? 아, 나 잘 거니까 자장 해달라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너무 순하다. 근데 진짜 순하다. 신기하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성악 엄마랑 같이 견뎌. 지금 성악 목소리인가요? 아, 정현 씨 목소리였군요. 예. 토끼도 자장, 자장, 자장. 와, 근데 진짜 돌잔치 너무 힘들다. 아니, 나 그렇게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화보 촬영도 많이 하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인사도 다 드려야 되고. 그래서 성아가 청진기 잡았잖아, 청진기. 근데 지금 성아 커가는 거 보면 두 가지 그 기질이 다 있는 것 같아. 음악만 나오면은 막 박수 치면서 몸을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혼자서 조용히 책 보고. 맞아. 흥도 있고. 리듬감도 너무 좋고. 내가 걸음마 시작하면서 마이클 잭슨 마돈나에 빠져가지고. 애기 때부터 맨날 AFKM 보고 마돈나랑 마이클 잭슨 춤 따라하고 맨날 그랬거든. 문어카하고 막 그랬거든. 문어카하고 막. 문어카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뭐 잡았어? 기억나? 뭐 잡았어? 기억나? 돌잔치 안 못했다. 딸 다섯이라. 우리 쿤언니만 했어. 우리 쿤언니만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사실 돌잡이 때 그 서아는 같은 연예인으로 가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마이크 빼버렸잖아. 그래, 원래는 마이크가 다 있는데. 마이크가 없네, 마이크가. 그러니까 마이크 놔야지. 왜냐면은 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기 때. 15살 때부터 활동을 해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마이크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막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연예인은. 성아가 연예인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줄 거야, 안 좋은 것만. 주변에서는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 네가 이거를 버틸 수 있으면은 엄마가 한번 옆에서 응원해줄게 하고. 그래, 그래. 그렇지. 부모님의 마음은. 맞아요. 서아 이제 나온 지 1년 됐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어? 힘든 거? 힘든 거 서아 아팠을 때가 힘들었지. 그때 코로나 때가 제일. 서아가 진짜 안 아프다가 그때 딱 한 번 아팠잖아.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 나는.
너무 힘들었었지 그때. 완전히. 그때 애기 아픈 걸 처음 보니까 정말 멘붕이 왔었어. 그러니까 왜 옛날에 엄마들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더라.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그렇지. 네, 그리고 막 그러니까 엄마 생각도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아를 바라보고 아껴하는 마음이 우리 엄마도 나를 보면서 이랬겠지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예, 네, 정말 어머니 생각이 또 많이 앞으로 서아를 잘 키워보자고. 자, 우리는 이제 육아동지 동업자 육아동지 육아동지 이제 합동을 해야 돼, 알았지? 육아동지 동지예요, 동지. 아이고, 50일 때. 100일 때. 100일 때요. 100일 저희 때요. 집에서 한 거예요.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정말 좋은 거 많이 먹어. 서아가 너무 건강해요. 아이고, 예쁘다.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돌잔치까지 열심히 키우셨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요만했는데 요만했던 아기가 지금 이만해져가지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제가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아를 사실 이렇게 주말 외에는 좀 자주 제가 하루 종일 돌보질 못하니까요. 그런 게 너무 미안해서 저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인가. 지금 봐도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시간 짬날 때마다 잠깐 집에 와서 그 음식은 제가 완전히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라도 좀 뭔가 이렇게 보답해주려고 하고 주말에 되게 최대한 되게 열심히 놀아줘요. 아빠랑 같이. 아기가 그런 그 모습은 잠깐이야. 그때 되게 그 순간순간이 되게 소중한 거거든. 네네. 어느 순간에 벌써 다 커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면. 네.